카본. 이게 이제 컴포지트 배트라고. 컴포지트 배트. 네. 네. 이거가 이쁘게 알루미늄 배트 있어요. 네. KBN 1.2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네. 네. 그리고 나무 배트. 우리 최유 코치님은 저희 네. 나무 배트를 그 사회냐고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나무 배트를 사용하는 선출 기준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보통 모르니까 몇 세가? 제가 뛰었던 큰 학생 리그는 40살, 40살 이제 넘어가면 네. 이제 알루미늄을 치고. 알루미늄 칠 수 네, 있고. 40 저는 무조건 네. 나무를 쓰는데 나무는. 정말 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아 이게 진짜 나무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확실히 오, 잘 맞았을 때 손맛은 나무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무배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류가 있는데 네. 알루미늄 배처럼 무게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얘는 천차만별이에요. 800g부터 해서 900g까지 네. 그거는 내가 초이스할 수 있고 기성품도 거기서 이제 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나오는 네. 얘는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무게 밸런스가 탑이에요. 그래서 컨트롤하기 힘들고 단순 비교지만 보시면 스윙 스팟이 알루미늄 배트는 최소한 10cm 이상이 되지만 얘는 사실 10cm가 안 돼요. 여기 맞아야 손맛도 좋고 멀리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먹힌단 말이에요. 나무 배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KBSA 인증 마크라는 거예요. 요거 찍혀 있는 방망이만 엘리트 선수의 대회 나가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아 프로 선수들도 갖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프로 선수는 KBO 마크. KBO 마크가 그렇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추어. 아마추어. 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 거는 KBO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는 뱀부 배시라는 대나무로 여러 개를 압축을 해서 잘 안 부러지게. 왜냐하면 사회야구 선수들도 이제 가끔 많이 쓴다고 하시는 부러지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죠? 10몇만씩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나무는 진짜 아깝더라고. 압축 배시라 그러잖아요. 그런 배트들은 비공인이에요. 비공인. 그거는 사회에서 쓸 수 있지만 정식적인 엘리트 대회에서는 못 써요. 이게 없어요. 마크 자체가. 사회야구 선수들은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선출 리그나 뭐 아까 말씀한 연예인 야구 리그에서 피처들도 나무 배트 써야 된다면 근데 그런 쪽에 차라리 잘 안 부러지고 그런 거는 조금 가볍으니까 저는 바운 배트라고 그 안 깨지는 그것도 대나무 압축 배트 아니요 그거는 안에 그 바운 배트 안에 코르크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서 일명 우드 컴포지트라고 해요. 우드 컴포지트. 네. 나무에서의 컴포지트 역할을 해서. 아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싸요. 30만 원 넘어요. 아 너무 비싸네. 부러지진 않아요. 그리고 비거리도 많이 생산하고. 바운배. 미국 브랜드인데. 지금 뭐 저희 사회야구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무 배트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쓰면 돼요. 그거 써봤는데, 그걸로 홈런 하나 딱 쳤는데, 가볍고, 정말 좀 반발력이 더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사회야구 선수분들 그 배트를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팀의 양해를 구하고 무조건 남의 배트를 한번 써보고 많이 써봐야 돼 자기 맞는 게 딱 왔을 때 그걸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써야지 절대적으로 뭐 사자마자 뭐 돌리면 자기한테 안 맞으면 또 팔고 그쵸. 또 사고 또 엄청 많아요 그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저 남의 거를 많이 써보시고 사라 그렇죠. 이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하나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 때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다 내 돈 주고 귀하게 쓰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죄송하지만 형 동생이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빠따 갖고 못 쓰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 안 하고 쓰면 사실 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굳이 사야 된다. 그러면은 시타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 20개 돌려보시고, 20개씩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밸런스를 찾아서 그게 맞는. 배트를 선택하시는 게 자기한테 맞는 배트가 아, 저는 배트가 좀 예민해서 네네 안 쓰는 거 배트 딱 쓰면 또 스윙이 안 돌아가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저만 쓰는 거 씁니다 저도 그나마 이게 희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루미늄 배트는 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의 배트가 39만 원입니다 39만 원? 최고가 배트가 그다 보니까 다행히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글러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앞으로 다음에는 배트하고
그다음에 글러브를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네, 보호 장비를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